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는요. 예로부터 사랑받은 한약재였다고요. 실제로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네. 한약을 먹을 때도. 한약재로도 쓰이는군요. 네, 대부분 한약 첩약을 지어보면 뿌리 잘라놓은 것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 뿌리 채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양리적 활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인삼 들어보면, 같은 거. 예. 네. 예를 들어보면 인삼. 인삼 뭐 채소로도 쓰긴 하지만 무, 도라지 같은 것들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사포닌은 암을 예방해주고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수판의 응집을 막아주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굳이 하얀색 뿌리채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채소들에는 그 채소 고유의 약리활성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해왔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볼수록 뿌리채소의 효능이 참 큰데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하, 이것도 갑자기 또 술렁이네요. 뱃살 쏙! 다이어트 효과! 뱃살 쏙 하는데 갑자기 예. 배를 확 네. 놓게 되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기가 네. 쫄깃해요, 아주. 최근 그 비만이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뿌리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대사 기능을,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낮고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그 뿌리채소를 많이 식사 대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드시면 공복감을 예방하고 네. 혈당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방 분해를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네 번째 뿌리채소가 좋은 이유는요. 땅에서 캔 비타민입니다. 피로 해소와 면역력도 강화에 좋다고요. 네, 그 뿌리채소, 특히 그 색깔이 있는 비트나 당근과 같은 색깔이 있는 뿌리채소에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물질을 없애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필요한 그 비타민 E나 각종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그리고 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뿌리채소의 효능들도 살펴보고요. 다양한 활용 방법들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뿌리채소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어떤 뿌리채소가 어떤 효능이 있을지 저희가 네. 아주 재밌게 퀴즈로 준비를 해봤죠. 그래요? 재밌어요? 네. 자, 재밌어요. 보겠습니다. 그럼 힌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뿌리채소는요. 네. 나는 누굴까요? 아. 첫 번째, 효녀심청. 효녀심청하면 떠오르는 네. 뿌리채소. 그리고 네? 코피. 코피? 세 번째는 네. 구멍. 혹시 와. 박현정 씨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연꽃하고 네.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꽃. 아, 그러고 보니까 연근? 뭐 효녀 심청이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고. 근데 코피는 정말 모르겠는데. 코피. 네. 네. 예. 코피 코에다 이렇게 꼽아 넣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은 저희가 이 공개를 하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죠? 네. 자, 첫 번째 퀴즈 힌트의 정답이 여기 숨어 있다는데요. 뭘까요? 코피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역시 연근이군요. 연근입니다. 네. 효녀심청이 나왔어요. 효녀심청이. 네. 그리고 연근 효녀심청도 알겠고 네. 안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왜 코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코피랑 네.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민간요법에서 그 아이들의 코피가 자주 날 때 연근을 생으로 갈아서 그 생즙을 먹였습니다. 그 실제로도 효과가 많이 좋은데요.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연근은 피를 토하는 것을 멈춰주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지혈작용과 혈액순환 촉진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지혈작용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연근은 조림을 해서 많이 드실 텐데, 네. 이번에는 연근으로 국을 한번 끓여본다고 합니다. 네. 연근으로 끓인 국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연근이 몸에 좋다고는 저도 네. 아는데, 손질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혹시, 감자 미역국 드셔보셨어요? 아, 네, 네. 감자. 아, 많이 네. 먹어봤죠. 그렇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연근 미역국인데 네, 또 네. 뭐가 들어가요? 네, 거기에 미역에 네. 미역국에 연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하거든요. 들깨까지. 그렇죠. 아하. 제가 한번 과정 중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연근 들깨 미역국입니다. 재료 잠깐 소개할까요? 네. 네. 미역은 좀 물에다 불려주시고요. 네. 연근은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물에 그 시천물에다가 썰어서 좀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두껍게 쓰면 한참 익혀야 되니까 네. 한 0.5cm 정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셔서 바로 시촉물에다가 네. 근데 여기 시촉물은요 너무 시큼한 물이 아니라 몇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근데 왜 시촉물에 넣어요? 예. 아, 이 연근이요. 네. 아, 연근이 공기